있어. 예, 김성수 TV가 마련한 경이로운 선거. 예, 오늘 벌써 네 번째 시간인데요. 네 번째 시간에 열린민주당 예비 후보인 정봉주 후보님 경이로운 인터뷰에 모셨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예, 뭐 여전히 시간을 잘 안 지키시는. 아, 그 표 떨어져요. 왜 그러세요? 표 떨어져요. 예, 근데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 원래 7시 반에 약속을 했는데, 네. 제가 이제 한 40분 정도 늦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다리던 많은 우리 시청자분들께 죄송한 말씀. 네. 그다음에 성수대로의 이제 미래 재벌이 되실 우리 김성수 대표께 정말 죄송한 말씀드리고요. 예. 늦으면 변명이 없습니다. 그냥 예. 잘못한 거죠. 예. 예. 근데 원래 7시 30분인데 전에 한번 통화를 드리고 예. 뭐 볼펜도 안 나와요. 집에 가는 거. 볼펜도 안 나와요. 야, 요 기술. 야, 요 기술 아주. 야, 볼펜으로 일단 혼을 내는 이런 기술. 야, 나와, 진짜 나와, 굉장히 이게. 오랜만에 막. 야, 나꼼수 이래로 참 요런 기술. 요 아주 굉장히 그 야. 깨알 같지만 그 또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기술이거든요. 디테일한 예. 테크니션이. 그러니까 예. 아. 근데 이제 그 지난번 한번 통화를 하고 네. 막 이제 바삐 일정에 다니는데 아, 우리 김성수 대표님하고는 제가 이제 TBS 때 만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 같이 방송을 좀 합시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언젠지는 몰랐어요. 근데 이제 어젠가 그 오늘이 화요일이죠. 예, 화요일인가요? 예. 근데 이제 어제 김성애 대변인이 전화 와서 예. 오늘 방송 몇 시에 나올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아, 그래서 김성애, 김성수는 형제였었구나. 내가 왜 그걸 예. 몰랐었지? 예, 요즘 쌍김 시대라고 예. 아주 핫한 코너를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둘이서? 예, 예. 예, 그래서 아, 둘이 형제분이 이렇게 하는데 이걸 좀 도와줘야겠다. 예. 라는 변명하에 내가 도움을 좀 받아야 되겠다. 예. 왜냐하면 우리 김성애 대변인이 당일 지금 주축이거든요. 그렇죠. 오늘 낮에 제가 이제 최강욱 대표 판결문 분석을 했어요. 네. 그건 이제 좀 out of date. 좀 예. 시간이 지난 것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제가 한 이유가 우리 열린민주당 당원들에게 예. 최강욱과 나는 한 몸이다. 예. 라는 걸 보여주기엔 사실 꼼수 방송이었죠. 예. 그 오늘도 김성애가 나오는 성수대로면 예. 난 김성애와 한 몸이다. 예, 그렇죠. 그 열린민주당을 만든 장본인으로서 그렇죠. 지금 대변인을 맡고 있는 김성애와 예. 당대표인 최강욱과 예. 나는 일란성, 삼란성, 일란성 상대. 그래서 이제 어제 사실 김성애 대변인 전화가 와서 예. 말씀을 하셔서 아, 내가 깜빡하고 있었구나. 예. 근데 오늘 7시 30분 했는데 사실 오늘 7시 30분이 좀 복찬 일정이었어요. 예. 복찬 일정이셨다고 예.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또 우리 이제 김성수 대표님께서 사실은 방송에 뭐 조회수도 좀 올리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예. 사실은 저한테 기회를 준 거거든요. 아, 그럼요. 그리고 예. 오늘 딱 왔는데 또 제가 반경 얼굴이 있어요. 예. 얼굴이 일단 이 기장이 예. 30cm 미만이면 여기는 직원이 안 돼. 저 피디님을 우리가 채용하고 나서 예. 성수대로에는 일단 얼굴이 커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냐 이런 예. 소문이 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우리 조윤칠님들은 다 얼굴이 또 조망만 해요. 예, 예. 그래서 그래요? 예 그런 건 또 조망만 해요. 이건 예. 조만 해요. 조망, 조망. 자, 아니, 그러면 우리 네. 본격적으로 예. 이제 우리 봉도사님 페이스에 말려들다 보면 시간을 오늘 밤새야 되기 때문에 밤샙시다 오늘.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정봉주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 지금 여기서도 뭐 가는 곳마다 방송 진행하는 사람보다 어려 보이면 어떡하냐고 이런 얘기가 나오질 않나. 뭐 컴퓨던트님 또 슈퍼챗 바로 보내주시지 않나 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사실은 우리 정봉주 후보에게 좀 젊음의 기운을 드리려고 삼산진도 준비를 했거든요. 아, 이 광고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 그렇죠. 그 아, 벌써부터 한번 드시려고 아니, 예, 그 일단 먹고 그럼 시작을 이게 하죠. 이게 상상 산삼진. 예. 근데 특별히 저는 이제 농담이 아니라 예.
정말 그 우리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 여기 방송을? 2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사실 이런 방송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사회로 가는데 큰 힘이에요. 그렇죠. 뭐 예. 어제 갔더니 이제 이동용 TV는 이제 뭐 벌써 재벌 반열에 예. 들어섰고. 그렇죠. 또 새날도 아, 새날과 이동용 이런 분들 정말 존경스러운 게 예. 새날도 한 10년 방송했죠. 그렇죠. 이동용 군도 야, 10년 동안 어디서 방송을 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 이걸 드세요. 왜요? 지금 따실 때 아, 잘못 딴 거예요? 예. 그 아. 화살표가 다 있는데 아. 우리 또 봉도사님께서 그런 규칙을 갖다 뭐 아 이게 잘 안 지키시는 불량품 아니에요. 저는 이제 산삼은 그 살아 있는 삼이고 예. 저는 이제 사람 네 명인데 이건 사삼이고 원래 제가 인삼을 좋아해요. 사람 세 명 있는 거. 자,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산삼이 이게 그 해발 600m 이상 되는 고지에서 예. 잘 자라고요. 그리고 이 특별히 산삼 씨를 갖다 뿌려놓는 거예요. 산에다가. 장례삼. 그 장례삼도 아니에요. 장례삼은 산삼을 받아가지고 키운 거고 아하. 이거는 아예 농약도 안 치고 비료도 안 산삼. 치고 그냥 산에다 뿌려놓는 겁니다. 예. 예전에 이제 신만이들이 자기 자식들을 위해서 일부러 산삼의 씨들을 자기만 아는 곳에 뿌려놨다. 아하. 그래서 이제 100년 후에 그걸 캐라고 예.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게 100년짜리 산삼이 돼가지고 이제 자기 손주 때에서 그러네. 대박이 나는 거죠. 예. 이제 그런 그 원리들을 이용해서 산에 이렇게 뿌려놓고 이게 산삼이 7년째 되면은 정말 그 사포닌 밀집도가 최고에 달하거든요. 아하. 그것만 추출해가지고 요거는 이 100% 산삼 진액으로만 99% 그다음에 베리를 짜서 나머지 1%를 집어넣어서 100%를 만들었거든요. 이런 야생 산삼 추출 원액을 지금 드신 겁니다. 아. 요거 공복에 드시면 예. 진짜 딱 마시고 나서 조금 있다부터 손발 따뜻해지고 자 몸이 더워지기 시작한 이게 그런 36만 원이면 몇 개가 들어가 있나요 여기에? 원래는 이게 60만 원이에요. 60개 들어 저 30개가 들어 있는데 예. 원래 60만 원짜리를 36만 원으로 깎아놓고 그리고 우리 민주 진보 진영 유튜버들에게만 예. 한 박스를 더 줍니다. 아, 36만 원을 딱 내면 제가 오늘 두 박스를. 예. 저도 하나 사갈게요. 그리고 아유 감사합니다. 저기 조기에 전화를 하셔갖고 주문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오늘 여기서는 못 사가나요? 여기서 예, 여기서는 판매를 하진 않아요. 1688-3323. 네, 1688-3323. 야 이런 것도 기술이시네. 자연스럽게 전화번호를 읽어주시네. 3323. 예. 우리 또 이 사장님께서 직접 오늘 전화를 하셔가지고 예. 원래는 오늘 산삼진 광고가 있는 날이 아닌데 우리 정봉주 의원님이 오시면 산삼진 광고를 꼭 의원님 있는 데다가 해달라. 예. 그리고 이거 하나 맛보게 해달라. 예. 이렇게 부탁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드린 거예요. 그럼 저기 1 플러스 있는 저 이거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일단 하나 더. 하나 더 드릴게요. 하나 예. 더 드릴게요. 아, 이거 전 뭐. 근데 하루에 두 개 드시면은 감당을 못 하시는데. 아니, 저는 어차피 인생을 감당 못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저처럼 살면 사람들 못 살아. 아니, 예. 다른 하나 거, 더. 화살표가 어디 있지? 예, 화살표가 거기 있습니다. 표시가. 자, 고 제가 한번 알려드릴게요. 네, 화살표는 요 화살표 있는데 여기서, 그 위를 딱 뜯어야 돼요. 여기 그렇죠. 아, 그럼 그렇죠, 그렇죠. 아하. 한 번에 싹 돌려서 이제 딱, 예, 그렇습니다. 돌리지도 않아죠 이게. 또. 야, 산삼진 구구 대표님 보고 계시네 지금. 슈퍼챗 쏴주셨어. 그래요? 예, 정 의원님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슈퍼챗까지 쏴주셨어. 얼마 쏴줬어요? 네? 5만 원. 예. 오, 그 슈퍼챗 맞아요. 예, 맞습니다. 공이 하나 빠지면 그 슈퍼챗이 아니냐 슬퍼챗이에요. 예, 두 개를 드시네. 네, 역시. 제가 이제 야. 그 우리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정말 여기 방송 보시는 분들 제가 애국자라고 생각하세요. 네. 그 저도 이제 이 1인 미디어를 일찍 시작했잖아요. 네, 그렇죠. 정봉주의 전국구. 네. 그때 처음 그 우리한테 광고 온 게 TS 샴푸예요. 아. 거기 대박 났어요. 아, TS가 지금 그때도 확 늘었고 예. 진보 진영에 광고하면서 커진 데인데 예, 예. 물론 이제 그 회장님이 열심히 하셔요. 예. 다른 거 안 하고 그 일만 하는데 지금 TS 틀 뭐 틀륜인가 해갖고 예. 그 이제 거의 준재벌급에 들어갔거든요. 예. 그분들이 처음에 우리 1인 미디어에 방송을 한 예.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그 방송을 보고 또 사준 분들 여러분들이 그렇죠. 그분들이 키웠네. 예, 그분들이 키웠죠. 그리고 성수대로도 예. 지금 이제 2년 됐는데 여기서
계속 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커지고 네. 그러고 여기서 보면 이 돈이 없으면 방송을 못 하니까. 그렇죠. 이런 거 광고 지금 이렇게 광고비 많이 받을 수가 없거든요. 많이 예. 받은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예. 그리고 여기 눕는 사람들도 좋은 제품 만드는데 예. 광고비를 많이 못 내는 분들이야. 예, 맞아요. 좋은 제품. 예. 좋은 방송이 지금 미아가지만 딱 만나서 예. 힘이 돼갖고 또 커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성장하는. 저희가 그래서 그 성수대로와 함께 그 구독하시는 분들, 여기에 광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전부 예. 생존 공동체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끼리는 좋은 예. 것들을 서로 싸게 나누면서 그러면서 함께 성장한다. 그게 이번에 이제 그 서울시장 후보 중에 하나가 나 그 사람 그거 진짜 마음에 들다고. 네. 서울시도 성공하고 네. 서울시민도 성공하는 아. 상생 윈인 서울시를 만들겠다. 그 누군데요? 서울시를 아 이제 그 제가 그 사람 이름 얘기 막상 선전해 주는 거 아니야. 아 이거 좋은 거 받아들여야 되니까. 예. 그러면서 그분이 그 요즘 이제 플랫폼 기업이잖아요. 예. 그 지식 그 기술 대기업. 예. 서울시가 서울시의 자본 천만 명이라고 하는 조직력 네. 이 인프라를 갖고 서울시가 플랫폼 기업 그 기술 대기업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서울시민도 성공하고 서울시도 성공하는 상생 윈인 서울시를 만들겠다. 예. 그러면서 서울시가 하면은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서울시가 10% 내고 어. 기업들이 한 70% 내면 80% 아니에요? 그렇죠. 나머지 10%는 시민들한테 펀딩을 받아서. 아우, 야. 너무 좋은 전략에서 이름을 딱 봤더니 정봉주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야, 이거를. 이 깔때기 또. 이거를 우리 함께 성장한다는데 안 꽂혀요. 예. 서로 성공하는 상생 윈인 예. 성공이에요. 제가 공약을 여쭤보기도 전에 먼저 공약 얘기를 벌써 깔때기를 대서. 아니, 이거는. 예. 이게 이제 제 삶의 고민이었기 때문에 예. 이게 이제 이른바 새로운 일을 만드는 것을 이제 미국에서 그 블랙 먼데이 때 그렇죠. 공황 때 예. 뭘 만들었습니까? 그 뉴딜 정책을 만들었죠. 그렇죠. 뉴딜이 일자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활 속의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공약을 또 어떤 분이 냈어요. 생활 뉴딜. 생활 뉴딜. 이게 플랫폼 기업과 예. 처음엔 작게 시작하지만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들도 성공하는 걸 생활 뉴딜로 하자. 이것도 역시 정봉주. 아 이거 제가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가. 솔직한 얘기. 연봉도사. 예? 봉도사.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예. 여러분들께서 존경하는 대한민국의 이제 2대 대통령, 3대 문재인 대통령은 아직 재임이니까 예. 두 분의 대통령이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 이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분의 대통령 훌륭한 분들인데 여러분들이 김대중 대통령의 대통령님의 업적을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97년도 IMF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98년도에 이제 임기가 시작이 돼요. 그렇죠.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소수 정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종필하고 손 보수 정권하고 보수 지역 그 세력과 손을 잡아서 하려고 그러는데 기득권층이 지금 반발은 일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를 하냐면 모두가 반발하지 않는 전국의 그 낙후된 예. 노후화된 학교를 다시 짓기 시작을 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아무도 반대 안 해. 보수도 반대 안 해. 진보도 반대 안 해. 학교를 다시 지어주겠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걸 지니까 학교는 대기업이 들어가서 짓지 않거든요. 그렇죠. 중소건설사들이 들어가요. 그렇죠. 이 목수도 지역 목수를 써요. 그렇죠. 벽돌 예. 쌓는 사람도 지역. 예, 예. 페인트 칠하는 사람들도 지역. 예. 대부분 다 일용직 노동자들도 지역에서. 그럼요. 예. 그럼 지역에 있는 분들이 일자리가 생기니까 급여가 올라가. 급여가 나와. 그 지역에 있는 식당이 살아. 그렇죠. 식당이 사니까 옷집도 살아. 옷집이 사니까 지역에 또 그 우리 아재들 아재 개그하면서 야 저녁에 술 한잔 하자니까 지역에 술집이 살아. 그 지역 공동체가 사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아무런 티도 내지 않고 학교를 다시 지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에 일자리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건 기록에도 없습니다. 학교를 다시 지은 것만 기억이 나요. 그렇죠.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50명 정원을 35명 정원으로 줄였죠. 낮춥니다. 예. 그러니까 학교가 필요해. 교실이. 당연히 시설을 더 많이 지어야 되고. 저예죠. 예. 이게 바로 뭐냐면 생활 뉴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정교하게 또 서울시에 맞게
이렇게 도입을 하시겠다. 아이, 그건 아니죠. 그럼요. 그럼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는 거고 네. 저는 다른 경로로. 다른 경로로. 그때 학교를 짓는데 사실 우리 학교가 여기 지금 바닥에 온돌 깔려 있어요, 안 깔려 있어요? 깔려 있죠. 깔려 있죠. 네. 한국 건축물의 대한민국 건축물의 기본은 온돌입니다. 그렇죠. 근데 학교는요? 네. 집보다 학교 학생들이 더 많이 생활을 해요. 그렇죠. 근데 내가 머무는 공간에 왜 옛날에 우리 때는 나무바닥이에요? 그 일본식이에요. 완전히. 일제 잔재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엄청 닦았잖아요. 그럼요. 우리. 그리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벽돌인데 네. 일단 너무 칙칙해. 그렇죠. 그 딱딱해. 예. 그 신발을 신고 뛰어. 그 애들이 난폭해져 신발을 신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것까지? 그럼요. 예.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 노후화된 40년 된 넘은 학교가 전체 20%에 3천 개 중에 일단 그걸 다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지어야 되고 다시 짓 때 그 중에 20%는 온돌 교실을 도입해야겠다. 아, 온돌 교실 온돌 일제 이 잔재를 청산하고 온돌 교실을 하게 되면 신발도 벗고 양말도 벗습니다. 그리고 온돌 교실은 기본적으로 소파가 3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신발을 신고 있대. 예. 3시 이후에 특히 초등학교 3시 이후에 9시까지 학교에 머물러야 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걔들은 온돌 교실에 머물게 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구호가 나옵니다. 예. 집보다 더 좋은 학교. 예. 지금 학교 보세요. 우리 어렸을 때 다니던 그 학교 그 침침한 학교가 그대로야. 맞아요. 집은 이미 30년 동안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예전에는 진짜 학교가 오히려 더 좋았죠. 너무 좋았죠. 그래서 지금은 학교에서 놀았죠. 그래서 집보다 더 좋은 학교. 예. 비대가 있고 자연식 화장실 있고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 학생도 학교에서 변 안 봐요. 참다 집에 가서 봅니다. 그러니까 애들 변비가 생겨. 우리 아들도. 맞아요. 그래서 거기 좌변기 딱 두고 네. 신발을 벗고 거기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네. 그래서 온돌식 교실을 온돌 교실을 도입하고 네. 그 온돌에 장판을 깔아주겠다. 게다가 이걸 태양연료 할 수 있으면 더더욱 좋겠네요. 아, 더더욱 좋죠. 이제 그런 건 다 이미 인프라가 너무 좋으니까 예. 발상의 전환입니다. 예. 봉우동 전투, 예. 청산리 전투, 예. 항일 독립투쟁의 정신을 계승하되 생활 속에 파고들어가자. 예.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예. 온돌 교실을 도입하자. 예. 이게 제 두 번째 공약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공약들을 다 내세웠는데 사실 예. 이 정봉주 후보는 예. 이 평소에 갖고 있는 센 이미지 때문에 예. 공약이 잘 안 알려지고 예. 계속 정봉주 의원이 또 이번에 어떤 그 과격한 주장을 할까? 아, 통합. 이런 것만 관심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근데 사실은 이 자리에서는 그 정말 공약 얘기를 조금 더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그럼요. 본인이 내세울 수 있는 또 색다른 공약 중에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어제 그 더 워룸에서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강북이 열심히 살려놓은 서울. 이제는 강남만 혜택 보는 그런 잘못된 그 정책을 바꿔야 된다. 토지 계급제를 철폐하겠다. 토지 계급제 철폐. 이거는 근데 토지 계급제가 있다는 것을 상상을 못 했거든요. 근데 예. 말씀을 듣고 봤더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토지 계급제가 있는 거야.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예. 요거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람들이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용적률은 토지 계급제입니다. 용적률이 토지 계급제다. 예. 용적... 본인만의 그런 그 뇌피셜 아닙니까? 실제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는 거예요? 아, 이게 이미 세계에서 영국 같은 경우 용적률 제한이 없어요. 그러면 난개발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그 잘못된 관점. 잘못된 관점이다. 예. 예. 난개발은요. 예. 막 인구가 밀려들 때인데 예. 이미 OECD 국가 인구가 줄어들고 있어요. 아하. 그리고 지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고 우리 내부에서도 지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 근데 요 역사부터 먼저 봐야 돼요. 예.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부동산 정책을 하는데 그 전에 뭐 했었냐면 박근혜 정부 때 최경환 초이노믹스가 빚내서 집 사라. 맞아요. 그럼 집을 많이 샀어요. 투기를 만든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투기는 안 좋아. 그렇죠. 그럼 투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수요 억제를 한 거예요. 예. 근데 이 수요 억제를 하다 보니까 공급에 대한 아이디어를 못 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급에 대한 아이디어를 못 내니까 그린벨트 풀겠다. 그린벨트 풀면 안 됩니다. 그럼요. 그린벨트 풀면요. 이게 미세먼지가 다시 극성을 부리면 예. 살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서울이 5천만 그루를 심으면은 지금보다 2도가 낮춰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제 그 더오르면서 아는데 제가 목파라치 제도를 또 도입합니다. 목파라치. 땅을 땅에 빈 공간인데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곳은 제보해라. 그래서 그 땅을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임을 확정되면 서울 사이버머니를 주는 거예요. 쓸 수 있게끔.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이건 성수부대가 아니라 성수대로서 처음은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목파라치. 예. 목파라치 제도. 마치 누구를 감시하는 것 같은데 서울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감시하는 거예요. 땅 심을 곳, 나무 심을 땅은 다 제보해라. 그럼, 짜투리 땅이라도? 그럼요. 예. 한두 그루라도 심어야죠. 5천만 그루 심게 되면 2도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 목파라치 여기서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니까 서울시는 숨 쉬는 서울을 만들고, 이게 제가 네 번째 공약인데, 그랬더니 국민의힘 남호 의원이 숨 쉬는 서울을 또 공약으로 냈어요. 벗겼어요. 이 사람은 자기 혼자서 감옥 갈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예? 베낀 건 아니고 예. 생각은 비슷했는데 예. 숨쉬는 서울에서 제가 이제 숨쉬는 서울을 하는데 그분은 그거에 대한 디테일이 없어요. 디테일이 없죠. 그래서 저는 목파라치 제도를 도입해서 예. 임기 내 1,500만 그루를 심고 전국적으로 5천만 그루를 심겠다. 심을 수 있습니다. 정말? 예.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심을 수 있는지 그리고 예. 전국의 도시 중에 대구가 제일 나무 심는 거에 대해서 성공한 도시예요. 예. 대구는 가면요 중앙선에 다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6차선 도로에는 나무를 심겠다가 제 공약입니다. 6차선 이상 도로에는 예. 항상 나무를 심어놓겠다. 나무를 심겠다. 그럼 이게 5천만 그루 나오거든요. 또 예. 하나는 서울시의 23개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도로 한강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인도 가보셨어요? 가봤죠. 아니 한강 차도 옆에 있는. 그러니까. 너무 사실은 난 거기를 마음 놓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게 너무 불안해. 1.5m 돼요. 예. 근데 지금 한강 기둥을 보완하면 예. 그 1.5m 되는 걸 한 5m씩 늘릴 수 있습니다. 야, 이것도 재미난 아이디어네. 그리고 예. 그러면은 거기 사람들이 안 걸어 다녀요. 왜? 매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차도와 인도 사이에 너무 높으면 안 됩니다. 이거 예. 하중 때문에. 예. 약 한 1.5에서 2m 정도 되는 나무를 한강 차도와 인도 사이에 나무를 딱 심고 그럼 인도가 그 사람이 타는 거리가 자동차 그 다니는데 한 자전거 한 1.5m 만들면 3.5m거든요. 골든게이트가 따로 없는 거예요. 23개 도로가 나무가 있는 도로가 이게 그 한강교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니 솔직히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지금 잠수교 있잖아요. 예. 잠수교 옆에 대략 한 3m 정도씩 이렇게 예. 인도가 있죠. 인도가 있거든요. 예. 여기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 그러는데 꼭 여기를 그렇게 가보고 싶어 하셔. 그러니까 강을 자전거를 타면서 건너가는 이 로망을 예. 너무 즐기시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우리 그 지금 차도와 인도 사이에 나무를 심잖아요. 예. 그럼 한강 제일 건강에 좋은 게 패스트 워킹. 그렇죠. 빨리 걷는 거거든요. 예. 한강 가까운 사람도 걷고 싶어해요. 그렇죠. 근데 네. 인도가 쥐꼬리 많으니까 쥐가 서울시장을 하다 쥐가 서울시장에서 하나 그렇죠. 그 쥐꼬리 많은 걸 다 만들어. 그래서 네, 23개 도로에 인도를 대폭 확장을 하고 인도와 차도 사이에 나무를 심겠다. 야. 이게 이제 목파라치 예. 숨쉬는 서울의 시작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용적률 얘기하다가 넘어갔는데 용적률 얘기 일단 조금 마무리해 주시고 아니 이게 스타트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용적률 그래서 목파라치 제도가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용적률은 뭐냐면 그 용적률 하면 이제 사람들이 방송을 꺼요. 예. 이게 무척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예. 서울시 정책과 건설 정책 중에 용적률이라는 어려운 말을 써놓으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그렇죠. 거예요. 용적률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100평의 땅이 있어요. 예. 용적률 100%라고 하면 지상으로 100평에 100%니까 1대1이거든요. 그렇죠. 100평을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200%면 200평을 질 수 있어요. 그렇죠. 2층 돌릴 수 있다면 이런 거죠. 아니, 층수는 관계없어요. 층수만 올려도 돼. 예. 지상에 몇 층이 되든 간에 강북은 일단 7층으로 고도 제한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300%면은 300평까지 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재건축 재개발할 때 수익성이 돼요. 그렇죠. 300% 주면. 근데 강남 그래서 250에서 300%를 다 준 거야. 예. 근데 강북은 100에서 150%밖에 안 줘요. 맞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뭐 고도 제한도 있고 고도 뭐 제한을 왜 줬습니까? 전망도 가린다. 왕 그 산에 대한 예. 조망권 때문에 7층으로 제한하고 예. 용적률을 낮춰서. 낮췄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유지하냐면 강북은 다 낮습니다. 낮죠. 개발을 못해요. 돈이 예. 없어. 그러니까 좁은 도로 주차장 없는 데서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데 강남은 35평을 올려놓고 거기서 강도 보고 산도 보고 다 봐. 그렇죠. 강남에는 산이 없다는 이유로 용적률을 250% 300% 줘서 내가 아 이건 토지에 계급이 붙어있다. 그게 강북은 양반 대우를 해주고 강남은 강북의 땅은 상놈 대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서울 전역을 250이나 300%로 용적률을 통일을 시켜버려야 돼요. 그런데 예. 왜 그럼 강북 사람한테 특혜를 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변호관에. 용적률을 낮은 걸 변호관에 올리냐 해서 제가 이제 그래서 역사 얘기를 한 거예요. 서울을 건설할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지방에서 힘들게 올라와서 생업정선에서 뛴 사람들이 반드시 냈던 게 세금이다. 그렇죠. 그 세금 모아서 그 돈으로 70년대 강남 건설해서 강남 간 사람들 다 로또가 터졌는데 그럼 강북 사람들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떡을 줘야 되거든요. 안 주죠. 떡을 줄 사람한테 40년 동안 무릎 꿇고 손 들고 서 있어요. 벌을 준 거예요. 그런데 강북만 그렇습니까? 강서 그랬죠. 강서도 그랬죠. 강서도 4대문화는 못 들어오니까 호산 거예요. 예. 영등포, 구로, 금천, 동작, 강동. 이분들 다 정봉주 찍어야 돼. 이분들이 강북과 이 5개, 5-6개 구에서 정봉주한테 뭘 표준다고 하는 생각.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책으로 이렇게 어제처럼 히트친 후보가 누가 있습니까? 토지, 서울시 토지에는 계급이 붙어 있고 이 계급을 철폐하라. 세다, 근데. 세긴 세. 아, 계급을 이게, 철폐하라. 이게 토지 계급을 철폐하라. 예. 얼마나 열받습니까? 예. 떡을 줘야 될 사람한테 왜 벌을 줬냐? 그렇죠. 근데 이게요, 내가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도로 전문가, 토지 전문가들하고 2018년도에 한 10차례 치열한 토론을 벌였어요. 예. 용적률이 왜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하얘지는 거야. 원초적 질문을 해야 되니까. 예. 아, 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산이요? 산은 가서 보는 거예요. 새벽별 보고 출근하고 밤별 보고 퇴근하는 20대, 30대, 40대가 언제 산을 봅니까? 그 산 보자고 막아놨더니 35층 올린 강남만 산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250에서 300%로 서울시를 통일을 하자. 일반 주거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핵심입니다. 자, 300%면은 개발을 하는데 그래도 자기 돈을 드려야 돼. 강북 사람들은. 그렇죠. 이제 떡을 줘야 되거든. 예. 그럼 그들 중에 개발한 재건축 안 듣고 재개발한다는 다 쫓겨나요. 예. 이게 이명박식 건설업자만 배불리는 개발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자 300%를 일단 주고 이거를 변창흠 이 국토부 장관이 역세권 700% 주겠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거. 아, 용적률을 올려도 괜찮은 거구나.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강북에 오래, 아, 이거 중요합니다. 예. 오래된 사람들을 300% 일단 기본으로 주고. 주고. 여기에 700%까지 올리자. 그래요. 700%. 그럼 이분도 졸지에 400% 했으니까 이건 내 돈 안 드리고 개발을 하는 거야. 그리고 도로가 넓어지고 주차장 만들어니까 서울시에서 돈도 좀 대줘. 응. 돈 많습니다, 서울시. 예. 그러면 400% 추가로 받은 거 아니에요? 예. 야, 내가 대박이 터졌다 이러지 말고 200%는 당신들이 먹으십시오. 그럼 용적률 500% 받은 거예요? 100평 땅을 갖고 500평을 질 수 있는 거야. 그렇죠. 200평은 서울시에 기부 체납을 하십시오. 그렇죠. 그럼 서울시는 이걸 갖고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이런 겁니다. 임대주택은 몇 년짜리를 짓냐면요. 30년짜리를 짓습니다. 30년에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게. 그럼, 60년. 그럼 중국처럼 50년. 중국은 토지는 국가 소유 아니에요. 예. 어, 건설만. 근데 참 팔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갖고 있는 그 사람들한테 받은 거는 30년을 하고 한 번 더 해서 60년 뒤엔 그분들한테 돌려줍니다. 역으로 서울시가 갖고 있는 땅은 서울시가 소유하고 건물만 자기들이 갖는 이 정부 방식을 그대로 하는 겁니다. 이걸 60년 해놓은 거 30년. 근데 임대를 어떻게 하냐면 18평서부터 43평까지 있습니다. 그렇게 큰 평수도 임대주택. 사실은
이게 소셜믹스예요. 이게 소셜믹스지. 그렇죠. 그럼 18평 받은 사람들은 신혼부부입니다. 그렇죠. 애 하나 나면 25평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둘 나면 34평으로 가는 거예요. 결혼해서 며느리까지 들어오면 43평까지 갑니다. 근데 이제 애들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나가. 그럼 43평에서 다시 18평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35평, 25평, 18평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서 내 집이 없어도 계층으로 무시당하지 않고 상하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데 이렇게 200평을 200% 기부채납하면요, 아파트에 이걸 자기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하고 중간중간 섞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저쪽 멀리에다가 임대주택을 띄워놓는 게 아니라 이거는 아이솔레이션, 고립과 분열과 갈등입니다. 예. 이거 히틀러식 정책이에요. 맞아요. 그럼 왜 그걸 찬성합니까? 그러니까요. 히틀러 나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래서 아파트 내에서 임대주택을 섞어버리자. 예. 그 변창흠 그 장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2018년 이미 주장했는데 그걸 땄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보세요. 예. 여러분 18평 아파트가 우리 지역에 들어오면 가난한 젊은 부부가 들어온 게 아니라요. 네. 마을에 가장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교양악이 울려 퍼집니다. 뭔지 아세요? 아이들 울음소리. 아이들 울음소리가 끊어진 서울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럼요. 18평 사는 사람만 집에서는 너무나 아름다운 교양악이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데 네. 아이들 울음소리 또 웃음소리 웃음소리 예. 그 다음에 25평 되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의 희망찬 목소리가 들려오는 그렇죠. 거예요. 아이들 울음소리 웃음소리와 아이들 목소리가 들리는 마을을 만들자. 그래야죠. 그래야지 이게 소셜믹스다. 예. 이게 제가 토지 계급제를 철폐하고 서울시도 성공하고 주민도 성공하는 상생 윈인 토지 정책을 만들자. 예. 공급 정책을 만들자. 이겁니다. 자, 오늘 뭐 시간이 정말 없습니다. 끝났어요 벌써? 그 거의 뭐 다 돼가고 있는데 예. 그래도 꼭 이 얘기는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단일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단일화는요. 예. 오늘 우리 이제 김성수 대표가 진행을 참 잘하세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출연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제 시간을 주니까 금방 예. 가는데 이 단일화도 예. 제가 다른 데서 몇 번 얘기했는데 막 급히 진행을 하니까 편안하게 설명을 못했는데 단일화는 우리가 2010년에 악몽을 떠올리자는 겁니다. 2010년은요 딱 두 개가 있었는데 유시민 장관이 경기도지사에서 패배합니다. 패배했죠. 한 3-4% 차이로 패배. 3% 정도였어요. 예. 예. 한명숙 총리가 서울시장에서 또 패배합니다. 1%도 안 됐죠 그때. 0.6%. 0.6%. 자, 한명숙 총리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유시민 장관이 패배했는데 그때 김진표 후보와 단일화했습니다. 단일화하니까요. 김진표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 화가 난 거야. 아, 그거는 좀 사실 그래도 못된 아니죠. 거 아닙니까? 약간. 인간의 기본적인 심령이기 때문에 내가 지지했던 사람이 떨어지게 되면 마상을 입습니다. 예. 그게 안 나가. 그게 단일화 이게 큰 맹점입니다. 근데 통합에서 한 당에서 후보가 되면요. 아하. 아휴, 지긴 저쪽 어떻게 우리 당인데. 우리 새끼인데. 우리 당인데. 응. 우리가 가서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한 당에서 경선에서 지면은 투표장에 안 나가는 현상이 미미해서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당이 다른 상태에서 단일화하면 안 나가요. 그런데 통합을 하면 통합을 한 먼저 하면 한 당이 되니까. 한 당이 되니까. 설사 통합이 안 되면 통합을 전제로 한 단일화가 되면 한 당으로 봅니다. 예, 그렇겠죠. 그리고 5월 달 들어오는 당대표들이 다 통합에 찬성해요. 예. 그런데 문제는 예. 지금 현재 대표님은 통합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특히 또 예. 저는 그 뭐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예. 똥파리들. 이들이 열린민주당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주하고 있어요. 아, 사실상. 근데 그분들도 사실은 똥파리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왜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을 아니, 본인도 똥파리 때문에 굉장히 고생 많이 아니, 하셨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그분들하고 예. 한 서너 팀하고 술을 먹었잖아요. 이렇습니다. 예. 이 키보드 워리어들의 특징이 오프라인에서 만나면 눈도 못 쳐다봐요. 그냥 키보드 워리어야. 그런데 예. 이분들도 사실은 아픈 감정이기 때문에 그걸 누군가가 얘기를 들어주고 귀를 기울이려고 하면 다 풀어져요. 그래요? 일베도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예. 일베도 제가 만났잖아요. 예.
복식 투쟁한 애들 다 만났어요. 예. 만나면 아무 얘기도 못해. 근데 어쨌든 자 열린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서 열린민주당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자 당원들이나 지지하는 사람도 싫어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하는 사람은 국민의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들한테 돌팔매를 맞을 각오를 하고 설득을 해야 됩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번에 이기는 건 자 똥파라고 하는 분들도 열성적으로 열린민주당 당원들 통합 반대하는 분들 다 문재인 대통령 성공 다 바라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통합 안 되면 서울시장 길 위험성이 무척 높고 아... 그리고 그렇게 되면 대선 집니다. 그럼 네. 문재인 대통령 추호영을 했잖아요. 사면 대상이 될 수 있다. 아우 여기 소름 돋는 얘기예요. 감옥 보내겠다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근데 요즘에 검찰이 하는 행동이라든가 판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얼마든지 감옥에 보낼 수 있을 것 같이 아, 행동하고 있거든요. 범죄를 만들어내는 창의력이 역대 역사상 최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인도 그런 피해를 입으셨잖아. 누구 저요? 예, 입었죠. 아니 솔직히 애초에 BBK 보세요, 다 써 BBK. 예. 이거 재심 나와야 되는 예. 거고 그 없는 죄가 만들어진 거고 예. 그리고 지금 또 성 뭐 추행 이것도 없는 죄를 갖고 가짜 미투 예 가짜 미투 가지고 그래서 저는 특히 열린민주당에 있는 분들이 자 이제 여기 이게 뭐 시간이 지났어도 이거 그 핵심적인 얘기인데 예. 오늘 다른 데서 얘기했는데 내가 내일 제가 내일 BJTV에서 예. 김종인의 해저 터널이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예. 이거 지금 막 민주당에서 반대하는데요. 얘기를 저처럼 꽂히게 해야 돼. 네. 국민들이 잘 설득이 안 돼. 제가 어제 특집했습니다. 네. 뭐로 했어요? 해저 터널을 하게 되면 일본에게 모든 이득을 갖다 바치는 거다. 예. 이거는 친일 세력들의 수건을 아, 해결해 준 것이다. 근데 이게 잘 귀에 안 들어와. 왜 그런지 아세요? 예, 말씀해 보십시오. 안면도 여행 가보신 적 있어요? 아, 이 비유 저는 탁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제. 예, 이건 네. 제가 오래전서부터 간월도와 안면도. 예. 이거를 2015년 전에 2005년도에 이미 부산 상공인들에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때 한 40명 보수 진영에서 기립박수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이 그전에 간월도가 부산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안면도가 섬으로 떨어진 일본 같았었는데 그땐 간월도가 모든 관광의 중심지예요. 미어터졌죠. 미어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간월도 세조개. 왜냐면 안면도 가려면 배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배 타고 가기 힘드니까 네. 부산 앞에서 일본 가서 배 탑니까? 그냥 부산 해운대에서 노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딱 거기 간척지가 돼갖고 다리가 만들어지니까 다 안면도로 가. 지금 간월도 한번 가보세요. 이 방송 듣는 분들 간월도 가보세요. 간월도 경제가 죽어서 그 지역에서 간월도 살리려고 도로도 깎고 엄청 투자를 하는데 안 간월도가 안 살아납니다. 왜? 간월도는 이미 안면도의 부속도시가 된 거예요. 맞아요. 해저터널 놓으면 부산 경제가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부산은 히로시마 동경에 똘마니 도시가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의 제2도시를 일본의 똘마니 도시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정책은 이거 완전 친일 정책이죠. 친일 정책 아니에요. 그냥 일본 사람 정책이죠. 일본 사람 정책이죠. 그렇죠. 아, 일본 놈들이 이렇게 실제로 일제 우익들이 이 해저 터널을 그렇죠. 수건 사업이에요. 알았다. 대륙에 빨대를 꽂는 사업 아닙니까? 알았다. 니혼징 됐을까? 네. 그럼 물어봐요. 당신 그렇죠. 일본 사람입니까? 네. 어? 알았다. 니혼징 됐어요? 아, 너 일본 사람이야? 예. 아, 어른이니까 알았다. 니마 그래야 되나? 아, 그래요? 그래서 예. 제가 내일 이거 지도를 갖고 설명을 할 겁니다. 예. 간월도 안면도로 아시는 분, 이거를 예를 민주당에서 들었어야 돼요. 그리고 지도를 보여주면 딱 꽂힙니다, 이게. 예. 김종인의 해저 터널은 예. 노이즈 마케팅이거든요. 예. 그 민주당 내부에서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된대요. 걔가 말려들자. 저쪽에 함정을 두면 함정에 빠져서 예. 화살에 찍히지 않고 동묻지 않고 묻어서도 뚫고 나오면 그 함정은 무너진다. 그렇죠. 들어가야 됩니다. 예. 저거는 간월도를 경제를 해체시켰던 예. 그 정책과 다르지 않다. 예. 그런데 이게 왜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 선거는 그래서 제가 여기 그 통합 반대하는 열린민주당 당원분들과 이분들께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일단 제가 열린민주당의 후보가 되면요 더불어민주당이 긴장합니다. 예. 긴장을 하면 통합의 길이 열려요.
긴장하면 오히려. 긴장하면. 긴장하면 다 안 생기는 게 아니고. 아니죠. 긴장하면. 야, 쟤랑 통합하면 무서워서 안 되겠는데.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 통합 안 되고 정봉주 지지율이 올라가면 어떡하지? 아. 지금 제가 장담할게요. 일단 제가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아니, 열린민주당 후보가 딱 되잖아요. 예. 제가 지지율 10% 금방 칩니다. 그 낙관은 근거가 있는 건가요? 사람들은 반전 드라마를 보고 싶어해요. 아. 어? 정봉주가 가짜 미투에서 살아나더니 BBK에서 살아나더니 박물관에 보면 있던 정봉주가 박물관은 살아있다 그러는데 뚫고 나왔어. 오. 13년? 예. 박제인간이 나왔어? 예. 13년 빼니까 60년생이 73년생이 됐어? 네. 야, 박제인간이 살아서 박물관은 살아있다가 영화에서 흥행에 성공을 했는데 예. 정봉주가 박물관을 뚫고 나온 걸 보니 이게 흥행이 되겠네. 지지율 쫙 올라갑니다.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올라가는 지지율 막지 않는다. 오. 올라가라 계속. 가는 지지율 막지 않고 떨어지는 지지율 막지 않는다. 예. 그렇죠. 그럼 10%가 딱 무너지잖아요. 네. 15%는 그냥 갑니다. 그렇겠죠. 그때부터 제 별명은 정봉주 아니라 KTX 정이 됩니다. 그렇죠. 바람을 타는 거죠. 고속열차. 네. 남동풍이요. 북서풍으로 바뀌는 건 순간입니다. 북서풍이 남동풍으로 바뀌는 건요. 0.1초예요. 이 대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네. 13년 이 박물관의 탄압, MB의 탄압 10년. 가짜 미투의 탄압 3년 이걸 뚫고 왔을 때는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정봉주의 역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되면 네. 네, 말씀하세요. 스토리는 네. 정봉주 후보만한 사람이 없어요. 스토리, 진짜. 스토리텔링이 되는 그렇죠. 정치인이 진짜 정치인이거든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네. 지금 후보들 많잖아요. 네. 서울 토지의 계급이 있다. 계급제를 철폐하자. 이처럼 섹시한 공약 낸 사람 봤습니까? 예, 섹시하긴 한데 좀 세서. 아, 세지 않아요. 예. 그리고 교실에 20% 최소한 온돌교실. 온돌교실 만들자. 요건 참 엄마들이 참 좋아할 만한. 아, 좋아하죠. 예. 그다음에 지역의 의사들도 살리고 지역의 의료를 보다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 병원의 의사가 찾아가는 서비스 할 수 있는 왕진 가방을 부활하자. 크으, 요것도 재밌다. 아, 그럼요. 요것도 재밌어요. 그럼요. 그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정책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 대학생 20대들 다 공무원 보려고 합니다. 예. 공무원 시험 봐요. 예. 근데 제가 마지막 공약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날마다 기회. 오. 대한민국에 AI 기업이 없습니다. 기술 대기업이 없어요. 그 유니콘 기업을 우리가 만들자. 근데 어떻게 만들 거야? 매주 창업 경연대회를 합니다. 스타트업 경연대회래요. 그럼 1등 5억, 2등 3억, 3등 2억. 그럼 1년에 560억밖에 안 돼요 예산이. 그렇네. 그럼요. 껌값이네 이거. 그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기업을 한 기업한테 막 어? 160조 막 아, 집어넣고 막 이랬었는데 이게 이 공약이 뭐냐면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날마다 기회. 얼마나 따뜻합니까? 예. 빨간 옷도 또 크리스마스 색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나온 기술력을 갖고 예. 신입대에다가 AI 인공지능학과를 만들자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서울시가 엄청 아까 얘기했죠. 엄청난 재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천만의 인력을 갖고 플랫폼 기업을 만들자. 봉도사님 진짜 여태껏 그 이렇게 묶여있던 입이 터지면서 예. 완전히 그냥 폭포가 쏟아지는 것처럼 그렇죠. 해금된 이 정봉주의 입 누가 막을 것이냐.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예. 공약으로 창업인데 스타트업 창업입니다. 지금 그게. 시간이 예. 너무 빨리 지났어요. 지금 순식간에 예. 그냥 50분이 지나갔습니다. 30분 더 줘 이제. 30분 아니, 늦게 저기... 왔으니까. 이거 뭐 이상한 논리야. 왜 빨리 가라 그러는 거야. 아, 우리도 이제 또 그 정해져 있는 시간이 예.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예. 성수대교 이런 프로 정말 잘 돼야 됩니다. 성수대로. 예. 성수대교의 홍보. 성수대교는 무너졌고요. 성수대로. 예. 성수대로. 예. 성수대로. 아, 성수대교 지금 또 있어요. 예. 그 있잖아요. 그 뭐죠? 무슨 티적? 양화대교? 자이언티. 예, 자이언티가 양화대교 아니에요. 네.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네. 택시기사 하면서 그 어려운 점을 쫙 했잖아요. 여기 그 성수대로도 양화대교처럼 자이언티처럼 컸으면 좋겠어요. 아유, 그리고 여기 광고하는 사람도 크고 예. 이런 방송이 많이 커져야지 예. 대한민국에게 삽니다. 예. 민주주의가 뭔지 아세요? 민주주의는 꿈꿀 수 있는 자유입니다. 아유, 그렇죠. 꿈을 못 꾸게 하는 게 독재예요. 맞습니다. 자, 꿈꾼 걸 얘기하는 게 뭐죠? 표현의 자유. 그렇죠.
꿈꾼 거를 행동하는 게 실천의 자유. 그렇죠. 꿈꾼 사람들 모여서 얘기하는 게 집회의 자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꿈을 꾸기 위해서 이런 방송이 잘 되도록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이 사실은 이게 하나의 광장을 열어놓은 거니까. 그럼요. 그리고 예.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이 흰선 두 개는 뭐예요? 아 이게 경이로운 선거라 저 경이로운 그 소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드라마 거기에서 그 드라마의 예. 카운터스 악귀를 예. 쫓는. 아. 근데 이 카운터스가 되죠. 좋네. 우리가. 이게 에브리데이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가 빨간색이잖아요. 예. 그럼 네 개니까 예. 1등, 2등, 3등 주고 4등을 빙기 한 번씩 아차상을 줄게요. 아차상을. 예. 패자 부활전. 예. 예. 그래서 네 명이 기회를 받는. 예. 안 모르겠고 구독 지금 구독 몇 만이에요? 구독 9만 8천. 아, 그 조금 더 해서 예. 10만을 좀 예,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정말 하고 여기 방송 듣는 열린민주당 당원들은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아 정봉주 그리고 아 그 마지막 요걸 못 예. 말씀 못 드렸는데 통합 반대하는 분들은요 저한테 제 전화번호 구글에 검색하면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네 명 아래로 소주 한 잔 사주세요. 그럼 제가 하면서 근데 후보가 되면 사주시면 안 되잖아요. 누가요? 본인이 사주시면은 그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나는 A라고 하는 사람을 사주고 네. A는 B를 사주고 B는 C를 사주고 C는 저를 사주는 거예요. 이게 더치페이보다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야, 재밌다 이거. 그럼요. 예. 우린 서로 사는 거야. 알겠습니다. 지금 네, 시간이 그래서, 너무 알죠. 없어서. 그래서 연락해서 예. 보세요. 제가 내일 김종인 후보의 아 김종인 당대표의 해저 터널을 비판하는 것을 제가 내일 3시에 예. 3시에 BJTV에서 방송합니다. 네. 하면서 제가 아, 피터는 심장으로 호소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제가 더불어민주당과 통합한 상태에서 제가 이 기자 그 하면 기자회견장에서 적어도 의원들 10명을 세워놓고 합니다. 네. 그럼 언론도 잘 받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혼자 유튜브에서 해? 이래서 우린 통합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통합에 반대하시는 분들 그 열정을 통합된 더불어민주당 180명 의원들을 각성시키는데 그 열정을 쓰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아유, 진짜. 안 끝났어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열린민주당 5일서부터 8일까지 열린민주당 이제 책임 나온들 예. 돈 내는 사람들한테 가는데 제가 기호 2번입니다. 그런데 예. 오늘 제 대신에 뽑은 사람이 아 1번이 좋을 텐데 2번이어서 죄송해요 이러고 연락이 왔어요. 예. 근데 한마디 했죠. 원래 민주당은 2번이다. 그럼 1번은 어쩌다 우리가 된 거다. 그리고 1번하고 지금 싸우는데 어? 재편하고 싸우는데 1번 싫더라. 예. 그러나 2번 좋다. 알겠습니다. 야, 저기 저 빨리 할 거 등에 식은 땀이나 빨리 끝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예. 저 이, 일단 2월 4일날 예. 저도 참여하는 그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예. 또 이런 주장들 근데 많이... 열린 관훈토론회 몇 시간 해요? 모르겠어요. 한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열린민주당 반 불만인 게 한 10시간을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이렇게 아니, 귀한 시간 네네. 그래서 우리 성수대로에 여러분들 정말 농담이 아닙니다. 이거는 슈퍼챗 많이 쏴주시고요. 예.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성수대로 들으라고 하시고요. 그렇죠. 이동형 TV 들어도 됩니다. 용민 TV 들어도 됩니다. 예. 그리고 새날 들어도 됩니다. 거기도 듣고 여기도 듣고 그러다 보면 예. 또 서로 틀린 것 좀 약간 차이가 있는 것들도 그렇죠. 있거든요. 예. 하고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게 여기 물건 사주는 게 쇼핑이 후원이다. 이게 전국구 구호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살기 힘들고 그러지만 5천 원, 만 원 슈퍼챗 싸주는 예. 이 정성. 그럼 또 이 김성수 대표가 얼마나 밤을 새서 공부를 하겠어요. 그럼요.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마움과 감사함을 느끼지만 예. 진심으로 이게 오고 가는 현찰 속에 밝아지는 방송 질서. 예. 쇼핑이 후원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슈퍼챗이 후원이다. 예. 그건 당연히 후원이죠. 아,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잠시 후에 저희는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가지 말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성수대로 응원하고 싶은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선물해야 할 것도 너무 많아. 부모님도 주방용품 바꿔야 한다고 하시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성수대로 몰이 있잖아요. 폐쇄형 쇼핑몰인 성수대로 몰은 압도적인 할인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회원 가입 뒤 승인 절차를 거치면 바로 이용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주방용품에서부터 반려용품, 간단식품까지 없는 물건이 없네요. 지금 쇼핑하러 성수대로 몰로 고고! 지금 성수대로 몰로 오세요.